당신과 데이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놀드? 그래도 똑똑해 보이게 안경을 쓴 건 칭찬할게요. 하지만 곧 진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엔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친구. 시력이 나쁜 사람의 눈은 잘못 정렬된 카메라와 같아서 이미지가 센서에 닿지 않습니다. 안경 렌즈는 이미지를 대상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죠. 건강한 눈에 도수 안경을 쓰는 건 잘 조정된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찾으러. 조심해요, 아놀드. 지금은 안경을 벗은 근시인과 같아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사진을 틴더에 사용할 건 아니죠? 눈의 망막은 카메라의 센서와 같아요. 1억 3천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뇌의 연장, 심지어는 뇌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준뇌 바깥쪽에 뇌가 8g. 눈이 카메라라면 5억 7,600만 화소가 될 거예요. 요즘 비싼 카메라가 50개라고 하던데요. 데이트에 야채를 가져가요. 너무 특이해요. 안경이 소중한 시력을 망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건강한 눈에 안경을 착용하면 근시나 원시를 유발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명되진 않았지만요. 안경을 착용한다고 눈이 손상되진 않지만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다른 기증된 눈을 사용해야 할 건데 한쪽 눈의 각막은 3만 불이라고 해요. 벌써 저녁인데 선글라스는 왜 착용했어요?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났고요? 설마 눈을 팔았나요? 귀중하다고 했지만 팔라는 건 아니었는데. 아, 한쪽만이군요. 그래도 큰 실수예요. 두 눈이 있어야 3차원인 입체를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2D로 만족해야겠네요.